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아, 네. 지난주의 고민을 싹 풀어 제끼면서 강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도 이럴까요?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 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덜컹덜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시장 상황들을 우리 증시 계량기 권시 유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시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이 좀 흔들렸다면서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한국 시장 올라가는 것처럼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냥 저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 그러니까요. 사실까? 아니, 괜찮아요. 중국 사람이죠. 저 초종 한국인입니다. 근데 네. 보면 중국 사람 같이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중국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 중국어만 조금 다 하면 명동 같은 데 나가면 바로 막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라이 이러겠어. 네. 학원 등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상승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음흠. 상해 종합 지수 0.46% 하락, 그리고 신천 성분 지수는 0.67% 하락. 음흠. 그래서 완만한 지수, 뭐 하락 조정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5배 많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폭락장이네. 하락 종목수가 5배나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까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꼭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까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거래대금도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늘긴 했는데 9,500위안 정도, 원화 기준으로 한 162조 원 정도 나왔고요. 네. 일단 아침에 는 이제 인민은행에서 여갈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RP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들였다 놨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30조 원 정도 만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17조 원만 새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3조는 덜 발행한 거네? 그렇습니다. 긴축인 거네, 일종의 하루짜리 긴축. 맞습니다.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건가? 네. 그래서 아침에 딱 그 긴축 이슈가 생기고 나서 장이 열렸을 때는 좀 안 좋았고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시장 금리, 저희는 이제 상하이 은행 간의 금리를 이제 여기서는 많이 금리로 따지는데, 그 15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네. 단기 금리들 위주로는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네.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도 최근에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도 15명이고 어제처럼 외곽 지역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리랑 코로나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리보 금리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상하이라 그래서 15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 S가 붙어서 15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하겠네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니케이 그리고 대만 각권, 홍콩 항셍 지수도 다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항셍 지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타났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 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춘절 끝나고 나서는 바로 아마 시장은 3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양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벤트가 몇 개 있죠.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양회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 인민대회. 전인대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특히 이번에 양회 같은 경우는 중국이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5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펼칠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산당 일당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드라이브를 쭉쭉 걸고 돈을 갖다 꽂고 밀어붙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뭐 전기차를 육성하겠다, 아니면 반도체 불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당국자가 뭔가 발언을 하면은 그날 증시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실제로 정책을 드라이브 걸 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제 각종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책을 그 산업을 크게 육성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중국만의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우리 그 장하중 교수가 얘기했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사다리를 걸어쳐서 못 올라오게 하지만 그 사다리를 이어주는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몇 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하면서 그 여기에 너무 그렇게 사실은 보면 덤핑인 거야. 자기 돈 별로 안 들이고 정부 돈으로 다 하면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만큼. 그런 식으로 물건 만들어서 파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열받는데 다른 조그만 국가들은 이렇게 쫙 막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번 에잇 이러면 되는데 에잇 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 미국이 안 돼 하고 이제 정색을 하고 지금 때리고 있는 게 미중 경제 정책인 거죠. 따져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요 정책 양회나 이 정책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요.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도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중국에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가 가능하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 증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시장을 거래를 오픈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봤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상해랑 심천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990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상하이가? 예. 네. 심천이랑 상하이랑 다 1년 차이로 뭐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오픈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투자 가능하게 일부 시장을 B주라는 형태로 열어주긴 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A주만 투자하는 건가요? 본토 애들은? 본토 개인들은 A주만 투자하고 네 맞습니다. B주는 외국인들이 달러로 투자할 수 있게 시장을 열어주었다. 네, B주를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 그 비주라는 걸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되지는 않았었고요. 유명무실하게 비주가 존재를 하다가 2002년도 돼서 QF라고 해서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는 그 자격을 부여한 기관에 한해서만 중국 증시에 그 상해 A주와 심천 A주에 투자할 수 있게 열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게 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그리고 1억 달러, 너는 2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한도를 부여받으면은 그만큼 이제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2012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는 달러로만 투자 가능했던 거를 위안화로도 투자 가능하게 열어줬는데 그거를 RQF라고 합니다. 런민페. 예, 런민페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는 이 한도 부여했던 것조차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 자격만 있으면은 상해 심천에 있는 거의 대부분 종목을 사고 팔 수 있게 이제 열어주었다. 한국 시장처럼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의 하나 부분인 거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가 가능하게 열린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후강통 제도가 열렸고 2016년에 선강통 제도가 열렸는데 예,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풀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후강통의 후는 상해고요. 강은 홍콩입니다. 그래서 그 상해지 시장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강,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네. 열어준 게 후강통이고 선강통은 심천을 투자할 때 홍콩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강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뭐 예를 들어 한국의 증권회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주식 증권 거래를 중국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애들은 QFII 이건가요? QP? QP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자격이 생겨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신탁 형태로 해가지고 고객의 자금을 받아서 뭐 투자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후강통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A주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외국인, 저희 같은 외국인이 중국 투자할 때, 이건 단어 설명인데, 본토를 투자할 경우에, 이제 그 자금들을 북상 자금이다라고 하고요. 제가 간혹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얼마를 순매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북상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네. 요즘 굉장히 핫한 게 중국 개인들이 펀드를 가입을 해서 그 펀드 자금이 홍콩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홍콩 증시가 굉장히 화랑인데요. 이제 중국 개인들이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은 남아 자금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은 본토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보다는 그
중국 개인들이 홍콩 시장으로 투자하는 북상, 남아 자금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홍콩 시장이 사실 좀 더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 밑에서 남아한다는 거고 저기 상하이는 위에 있으니까 북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준비하면서 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부채가 상당히 좀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증시를 활성화시켜서 지수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오른 주가를 통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의 수요를 많이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말씀을 부채로 땡기는 은행에서 땡기지 말고 자기 조달, 직접 조달, 그러니까는 IPO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걸로 조달을 해라. 그렇습니다. 직접 조달해요. 시장이 더 커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우리 증시 계량기. 네, 계측기는 아니고 계량기죠. 네, 계량기 권 씨와 함께 중국 시장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운 좋은 증시 각도기. 운 좋게.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세서 아웃퍼폼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그대로 시장을 탔다는 데 만족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유 확대는 아주 느리게 지속하고 있어요. 아주 느리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이렇게 줄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줄이고는 있는데 마음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그 가격까지 안 오더라고. 네. 팔아야지 했는데 그 가격은 꼭 안 와. 항상 그렇지. 네. 네. 오늘도 변동성 참 컸어요. 많이 오르는 듯 싶더니 다 떨어져서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또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7% 올라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 모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이라고 요즘 부르게 되는데 네. 1300억, 1500억 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4200억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네. 1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양시장 모두 팔았는데 코스피에서는 5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약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상태 많이 사네요. 거기서. 네. 예. 요즘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지난번에 애들은 깜짝 놀란 거야. 팔고 났더니 아무 일 없는가 하고 이제 다시 사는 네.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시장을 가장 달궜던 업종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뜨거 어제 저녁부터 사실 뜨거웠어요. 네. 어제 저녁에도 막 많이 뉴스들이 이미 들렸죠. 저녁에 한 네. 10시 넘어서 회자가 많이 됐죠. 외신부터 네. 들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유력한 밍치고 고밍치야. 아마 저하고 성이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광민치인가요? 네, 광민치가 광민진가 하여튼 뭐 그렇군요. 네. 네, 먼 친척. 네. 네. 애플이 이제 기아차에 4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현대차그룹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예전에도 이랬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애플카 이제 현대차랑 협업한다 했을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이 대안이 없어. 아무리 봐도 네. 애플이 대안이 없어.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부인을 한다 해도 부인을 해도 안 믿어. 네, 안 믿어. 웃기지 마.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네. 분위기야. 딱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건 뭐 거의 확정적인 걸 왜 자꾸 감추냐. 알겠네. 근데 뭐 현대차가 그랬어요? 현대차가 발표했나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결정된 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기사 제목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 살짝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결정된 바 없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 결정되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정이 돼야 결정이 되지. 그렇죠.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된 게 어디 있어? 그럼요. 그렇지. 말장난하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 네. 아까 신대님 막 몰고 가 맞다니까. 이게 맞다니까. 아니어도 그렇게 해. 맞아. 그렇게 해. 이런 그런 느낌이다. 분위기야. 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앞서 알려진 대로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 생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정식 계약을 이달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예. 당초 계약 시기가 2월 초였는데 한 차례 미뤄져서 2월 17일로
계약 언제 할지까지 정확히 찝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약 당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네. 지난달 싱가포르 출장에서 애플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소식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애플카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초기에는 연간 10만 대에서 최대 40만 대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야. 기아차에 투자하는 4조 원은 당연히 애플카 생산, 전용 설비 구축과 차량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서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실무근은 아닌 거지. 네,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야, 파란 일겠는데요. 네. 어제 안 그래도 김필수 교수님과 대담을 찍었습니다. 설날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편집해서 네. 빨리 올려야 되나 고민스럽네. 어제도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1, 2, 3부로 찍었는데요. 그 저에게 했었죠. 마지막 3부가 전장 얘기예요. 전장 얘기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들을만 하거든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더라.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담할 때 이 질문자가 약간 조만조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지를 드린 게 아닌 경우에는 네. 그거 외에 다른 걸 물어보면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 아무 게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그냥 물어보면 툭 하면 그냥 쭉 나오고. 바로 나와요. 툭 하면 쭉 나오고. 야, 그 꽉 찬 그 풍선 찌르면 물 나오듯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재밌더라고. 저는 대신에 이제 약간 제가 털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워낙 말이 빠르신데 다 쫓아가려니까 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빨리 영상 보고 싶네요. 아빠가 할까? 편집하라고. 편집 쪽에 빨리 빨리 할까? 네. 3번부터 압박을 네.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좀 게임스탑 사태가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충분히 나올만하지. 그렇죠. 네, 충분히 나올만해. 영화화 할 네. 정도로 굉장히 익사이팅한. 왜냐하면 사모 펀드가 아 그래 야 이거 되는 거야. 야 이제 공매도 준비했지? 해. 말하면 따라 트릭 어 얘네 공매도 하잖아. 어 여러분 얘네 공매도 하는데 이 공매도가 100%가 넘었어요. 이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 벌써 영화가 되잖아.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거의 빅쇼트 2탄 같은 느낌이에요. 네. 헤지펀드와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전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이 되는데요. 게임스톱은 주가가 사실 파란만장했습니다. 483불까지 찍었다가 최근 이틀 동안은 30% 60% 하락을 해서 현재 90불에 있습니다. 또 이게 다시 뭐 시작이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소재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점차 제2의 게임스탑, 제3의 게임스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입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 은이 태양광 패널과 PCB 핵심 자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값이 폭등하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 및 PCB 생산업체의 비용 증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폭 떴다가 지금은 좀 가라앉은 모양새입니다. 네.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은 매수 세력의 주장처럼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은값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아,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이슈일까요? 이거요? 네. 약간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죠. 예, 네. 집중 어쩔 수 없는 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가격의 급등락은 절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의 급등락은 항상 극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정석대로 쌓아가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게 마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는 실력으로 쌓아서 버는 거예요. 여기도 오래 걸리고 내공 쌓는데 힘이 들지만 실력을 쌓으면 계속해서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까지 까야 되나? 이 자본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요. 근데 딱 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버는 폭이 커지죠. 네. 익숙해지면 점점 커지죠. 네. 나중에는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리턴이 와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제가 보기엔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화된 미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이 된 게 미국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훈련되지 않고 수익을 낸 것은 결국 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에서 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2A상을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네, 갑상선 암병증 임상 2B 진행 중에 해당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임상을 네. 중단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같은 발표 때문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뮤노반트 주가도 42% 거의 반토막 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메리츠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임상 재개 시점 및 가능성에 대한 확답이 없었고 그래서 해당 치료제 가치만큼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는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또 국가 출하 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로 보톡스 업체가 수사 중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는데요. 휴젤입니다. 네. 네, 그간 관행적으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톡스 제품을 중국에다가 수출해온 업체들이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휴젤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지난 11월에도 메딕톡스를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이미 내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보톡스 업체들이 중국 수출은 국가 출하 승인 없이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행적으로 도매상을 거쳐서 이렇게 제품 수출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의 보톡스를 수출해온 기업들은 휴젤과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휴원스, 종근당, 파마리서치 바이오, 제테마, 프로톡스 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휴젤의 고소인으로 알려진 이 도매상들이 다른 보톡스 업체까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태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미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경쟁사 휴젤이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 이건 네. 시장이 같이 죽자는 얘기네. 그렇죠. 메디톡스는 별로 좋은 뉴스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에. 별론데. 네. 그래서 네. 메디톡스는 오늘 8% 올랐고요. 휴젤은 13% 떨어져서. 계속 메디톡스 톡신 뭐 메디톡스 톡스 가지고 계속 안 좋은 뉴스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죠. 네. 우리 게임 그 규제 많이 해가지고 게임 시장이 죽어버렸잖아. 중국한테 다 뺏겼다는 느낌 들 정도로 죽어버렸잖아요. 네. 안 좋은데요. 네. 네. 어떻게 이 업계가 재편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그 로드스타운 전기 트럭에 EL70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예, 로드스타운은 전기차 스타트업이고요. 2019년에 GM의 오하이오 전기차 조립 공장 일부를 매입을 해서 전기 트럭 인듀어런스 양산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네. 이 전기 트럭 인듀어런스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부터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금액은 규모와 금액은 밝혀지진 않았고요. 네, 2018년에 출시된 18650 배터리는 NCM 811 소재였는데요. 이번에 21700 배터리는 니켈 90% 이상의 코발트는 5% 이하로 줄인 NCMA가 적용이 되고요. 네. NCMA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하나 첨가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의 루스드 에어, 그다음에 리비안의 R1T 등에도 21700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LG화학 주가는 3.5% 올라서 99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또다시 100만 원을 트라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한동안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만도에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를 네.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는 자율주행 및 전장 부품업체입니다. 네. 1650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를 하는데, 네. 여기는 지분 50%는 독일 헬라가 갖고 있고, 50%는 한라홀딩스가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네, 이 지분 100%를 모두 인수를 하는 거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수저우 등 만도헬라의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중국과 인도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핵심 부품 자체 생산이 이번 인수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설계부터 실증 생산으로 연결되는 제품의 풀사이클을 독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장 끝나고 바로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멘트 업종과 건설사들 주가가 좀 아무래도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공급 이야기 나오니까. 네. 설 전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죠. 예. 네. 기존 대책과 달리 공급 중심의 내용이 담길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주택 부문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주택 매출 성장은 기분양 그리고 예정 분양 물량을 바탕으로 향후 2,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주택 부문 마진은 절대적으로 높아서 건설사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증권 건설 애널 잘합니다. 네. 네. 송모 송유림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네. 우리 안 나왔어. 네. 네.
나와주세요. 안 네. 나오신데. 네. 뭐 아세아 시멘트 6.5%, 뭐 한일 현대 시멘트 5%, 한일 시멘트 3.6%, 시멘트 줄도 좋았고요. 네. DL은 7.6%, 현대산업개발 6%, 현대건설 3.7%, 오늘 다 업종 상승률 상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국내 개발, 아, 국내 아파트 많이 짓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현대건설 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것은 해외 수주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좀 비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기를 하나 했었죠. 곧 발표한다 그랬는데 나도 그거 딱 보고 아, 난 그냥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하네. 양심적인 사람이. 네, 제가 오랜만에 내기 졌습니다. 아, 그 결정 났어? 결정 났어요. 아, 아까는 2시에 봤을 때는 곧 발표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네, 원래 잔 끝나고 발표하겠다고 나왔는데 네. 그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콧물이 나오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좀 크게 당했는데요. 이번에 네. 칠리새우 빵 아니었습니까? 깐소새우. 아, 깐소새우였죠. 깐소새우. 아, 깐소새우였죠. 왜 이래? 칠리 안 먹어? 칠리 안 드세요? 어, 깐소.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공매도를 언제부터 다시 재개할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굶어야 될까 싶다. 아, 지금 큰 거 먹으려면 배 많이 비워놔야 되겠네. 네. 제가 뭐 졌으니까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네, 아. 아, 저기 맞아. 우리 그 유료 광고 시작했어요. 아, 네. 유료 광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말 편성을 이렇게 좀 귀하신 분 모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편집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꽤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료 광고를 시작했고 저희 그 고정 댓글 밑에 고정 댓글에 그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그 국물에 딱 넣으면 국물이 감칠맛 간만 맞추시면 되는데 기가 막힌 국물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인류 셰프로 만들어줄 그 국물 요리 만드는 순간 완전 천연 육수 재료예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뭐 걷어드리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넣기만 하면 모든 게 게임셋이야. 너무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하고 이름처럼 간단하네요. 요리를 잘하는 분이 이거 되게 편하고 맛있네 라고 했어요. 근데 가격이 약간 이랬는데 게다가 이번에 저희 증시각도의 TV 특별판으로 10% 할인합니다. 그 고정 댓글로 들어가면 딴 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만 10% 할인되니까 나 그거 광고비 받으면 내가 탕수육 큰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깐소새우는 그래도 먹어야 되겠지? 승부는 승부니까. 네, 중짜 대차. 먹을게. 중짜. 대짜 안 먹고. 대짜 드세요. 짜장면은 안 먹을게. 예. 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개선 방안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3월 15일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요.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하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 네. 그다음에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 서비스. 이미 되고 있지만 많이 확대를 더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으흠. 그리고 증권사의 대차 거래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공할 의무도 이제 생깁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안 되면 대형 주식들만 하면 되잖아. 조단위 이상만. 그래도 되죠. 그것도 그죠? 좋은 방법. 그것도 방법이 조단위 이상만 하면 뭐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 선물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쇼치고 싶으면 주식 선물 매도하면 돼요. 지금도 삼성전자에 쇼칠 수 있고요. 네. 셀트리온 쇼칠 수 있고요. 주식 선물 방식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공매도를 아예 막는 것보다는 뭐 그 정도 허용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공매도는 안 되게 좀 이번에 게임스탑 그쵸. 사태 보니까 아직 여전히 이해가 안 돼. 140%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럼 너무 머니 게임으로 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정도 수준까지 열어주는 건 괜찮은데 이건 뭐 다 볼 거 없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제도든 부작용을 아예 전무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순기능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들도 조그만 종목 공매도 치고 싶겠어. 다 대형 기업들 하겠지. 그런 정도만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자꾸 드네요. 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LG화학 이거 정말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직원들의 성과급 너무 적다라고 이제 내부 반발이 심합니다. 불끈불끈한다며 우리가 네. 돈 다 벌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네. 작년에 직원 성과급으로 연봉의 20% 수준을 이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하이닉스에서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경쟁사 비해 적다고 반발이 굉장히
세죠. 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너무 적다. 그래서 경쟁사로 이직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SK뿐만 아니라 LG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예. LG화학도 굉장히 작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네, 매출액은 사상 최대 30조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음흠. 영업이익도 185% 증가한 2조 3천억을 넘었습니다. 음흠. 탁월한 성과를 기록했고 또 사업 부문별로도 다 좋았어요. 그 특히 석유화학 부분은 영업이익 2조 원을 내가지고 실적을 거의 견인을 했고요. 네. 배터리 부분도 하지만 2019년에 마이너스 4,500억 적자에서 네. 플러스 3,900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익명의 직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로는 내부 성과급이 석유화학은 400%, 생명과학 300%인데 배터리 부분은 245%다. 거의 석유화학 부분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하다고 근데 합니다. 근데 많이 돈을 벌긴 했을 텐데. 네, 석유화학이 많이, 많이 벌었죠. 당연히. 네. 저 퍼센테이지는 뭐 우린 잘 모르겠고 자기네 내부 사정이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돈 많이 받는 것은 박수 쳐주세요. 저는 이거 꼭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남이 돈 많이 받는 거 배 아파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받으면 내 월급이 안 올라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월급이 위로 치솟아야 나도 같이 오를 수 있어. 어차피 네.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근데 한국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남이 돈 많이 받으면 굉장히 배 아파요. 너 그렇게 많이 받잖아 이러는데 그거 찍어 눌러주면 좋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낮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 우리 부동산 가격 생각해 봅시다. 월급 3배씩 받아도 못 삽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많으세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부동산 네. 아직 없...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과. 부동산 살려면 멀었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블랙록이라는 업체도 이 성과급 논란 때문에 새로 생긴 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록이 원래 블랙스톤의 이제 자회사 펀드로 네. 소속되어 있었는데 네. 그 래리 핑크 지금의 블랙록 회장인데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스티브 쇼츠만 회장한테 우리 좀 더 받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스티브 쇼츠만 회장이 단칼에 거절을 했죠. 미리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뭐 깰 수 없다. 이미 계약상 있는데 네, 네. 안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SK하이닉스의 결정과 거의 같은 방식 결정을 한 거죠. 에이, 근데 나중에 그 정도는 아닌지 거긴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스티브 쇼츠먼 회장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가버렸어. 뛰쳐나가버렸어. 네, 뛰쳐나가버렸죠. 네.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때 후회하기로는 쇼츠먼 회장이 아무리 기존에 제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도 정말 기여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확실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저 증시학도 TV 시청자분들도 월급 많이 받으시고 월급 네. 많이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성과 내려고 노력을 네. 하면서 또 시너지가 나오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왜냐하면 사촌이 배를 굶어봐. 그럼 내가 밥을 사야 돼. 내 돈이 나간다니까? 근데 사촌이 잘 살아봐. 그러면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내가 돈 내서 사주는 것보다 그건 낫지 않아요? 좋은 거죠. 그런 네. 그 정신형, 아니, 저 사고혁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제발 사촌이 땅 산 거하고 배합하지 맙시다. 사실 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불행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우리 월급쟁이는 지금 핀치에 몰렸습니다. 직관, 옳고 생각해보면. 아, 핀치에 몰렸어요. 네. 다들 많이 받으시기를 간곡히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